안녕하세요. 내가 아이프입니다. 오늘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완전 새로운 레벨에 가져왔어요. 그거는 바로 스턴츠. We're the Stunts Crew. 바로 쇼를 세우는 스턴트 제품입니다. 60294 스턴트쇼 트럭 제품이에요. 브릭수는 420개, 6세 이상을 위한 제품으로 미니 피규어는 총 4개가 들어있고요. 한국 정식 발매 가격은 89,900원이에요. 플라잉 스턴트 바이크와 함께 구성된 레고의 액션 플레이 세트가 새롭게 출시되었는데요. 우리 아이유와 같이 실제와 다름없는 이 액션 놀이를 같이 한번 즐겨보시죠. 자, 지금 아이유의 박스 소개 시간. 피규어는 총 4명 있고요. 지금 스턴트 바이크가 멋지게 뿜 하고 날아가고 있네. 근데 여기 뛰는 관객들이 있어요. 엄청 재밌는 쇼인가 봐요. 뛰면 트레일러가 멋진 스턴트 시설로 변신되는데요. 또 이렇게 오토바이가 하늘을 날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물속에 무시무시한 물고기가 2명이나 있어가지고 빠지면 큰일 나겠어요. 그럼 개봉 타임? 우와, 어서 개봉해주세요. 공지는 총 6개에 설명서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스티커도 살짝 들어있죠? 이마티 스턴트 제품 빨리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턴트 액션! 자,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스턴트 제품 빨리 놀아볼까요? 제일 먼저 피규어 소개! 스턴트쇼 트럭 제품에 들어있는 멋진 피규어 4종이에요. 먼저 운전기사 아저씨가 하나 들어있고 경기를 진행하는 여자 미니피규어가 들어있고요. 재밌게 생긴 삐에로 미니피규어도 하나 보이죠? 검은색이 이런 멋진 헬멧을 쓴 스턴트맨도 하나 보이네요. 뒷모습도 한번 같이 보면은 등에도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모자를 벗겨볼까요? 자, 모자를 벗겼을 때 얼굴은 이렇게, 앞면의 모습은 이렇고요. 모자를 벗겼을 때 뒷모습은 이렇게 두 명만 투페이스로 되어 있네요. 삐에로의 요 신발 보이시나요? 이 스턴트맨의 프린팅은 약간 매트한 느낌을 주는데 굉장히 프린팅이 멋있어요. 이 여자 미니피규어의 얼굴 프린팅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선글라스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약간의 투톤 감이 느껴지죠? 미니피규어 소개는 여기서 끝! 자, 그리고 이번 시리즈의 핵심인 바로 스턴트 바이크예요. He loves the drama. 기존에 없던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뒤에는 특수 플라이 휠이 장착되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밀고 나면은 휠이 계속 돌아가요. 자, 이렇게 앞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내려놓으면은 가겠죠? 세 번을 하고 해야 돼,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더 빠르게. 뭐야, 잘못 났나?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고, 뭐야? 너무 어려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 참고로 이건 뒤로 당겼다가 가는 식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이건 앞으로 밀어주세요. 와우. 부릉부릉. 차는 이렇게 두 파트로 분류가 되는데 앞쪽에 트럭이 굉장히 크고 열어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4명이나 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4명이 깔끔하게 탈 수 있고 문도 이렇게 잘 열리고요. 이 메탈 브릭은 도색이 다 되어 있어서 굉장히 번쩍번쩍한 실버 재질을 자아내고 있고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요. 맞아, 이렇게 꺾이죠? 이것도 진짜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뒤에 보면 이렇게 연결 단자가 있어서 스턴트 시설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자, 바로 이게 스턴트 시설인데 차랑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단자가 하나 있고 받침대는 이렇게 접혔다 펼쳤다 할 수 있어서 딱 받칠 수가 있고요. 스턴트 쇼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들어있고 이 피라냐 같이 무섭게 생긴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죠. 경사로 두 개가 이렇게 열리는데 안에는 이렇게 또 공간이 있어요. 경사로 밑에는 이렇게 타이어가 있어서 밀림 방지 효과가 있고요. 검은색 브릭을 꼽아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오, 드디어 공연 시작이다. Here I come! Uh-oh! 이거를 떼어서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 이걸 마치고 가야 돼, 점프해가지고. 스타트! 하나, 둘, 셋! 어렵네.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촬영보다도. 막 빠르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살 내려오면 부하가 가더라고. 어, 거의 될 뻔했어. 어, 또 될 뻔했어. 어, 거의 됐어.
그래도 자신 있어. 오! 자, 오늘 이 멋진 60294 제품 재밌게 리뷰하면서 가족 놀아봤어요. 오토바이도 새로운 게 멋지게 나왔고 사람들도 너무 잘 나와서 좋고요. 특히 오토바이는 이거를 뛰어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도 한번 노력해봐야겠어요. 쉽진 않아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